괜히 오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은 나는 이 빵하에 오르기도 싫고, 그리고 이게 지금 남의 술집 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. 요즘에 진짜 내가 이런 술집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,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. 나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일할 때 가게에 자주 오던 오빠가 있었어. 근데 나는 이제 그 오빠랑 별로 안 친했었고, 그 오빠 친구랑 이제 뭐좀 친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오빠랑 친해지게 됐는데, 뭐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교환한다거나 그런 게단한 번도 없었어. 근데 이제 가게 보러 올 때마다 나한테 맨날 이쁘다 그러고, 나한테 어머 뭐 섹시하다 그러고 맨날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뭐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걔한테 관심이 없었지. 그래가지고 얼굴은 잘생겼어. 그래가지고 그냥 고맙다고, 알겠어 고맙다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고 넘겼었단 말이야. 근데 우리 가게에 놀러 온 거야. 우리 가게에 지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를 왔는데, 나한테 술을 한잔 마시자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술 마시지. 나 일하고 있는데. 그래가지고 오빠 저술못 마신다고, 전 술을 못 해요. 그랬더니 일단 앉아보래. 그래가지고 오빠 저 그러면 일단 담배 피고 와가지고 앉을게요. 그러고 이제 담배를 피는 데가 왔어. 우리 술집에 이제 직원들이 담배 피는 데가 있거든.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들어온 거야.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. 그래가지고 오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, 아우 너도 피는데 나라고 못펴뭐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담배를 폈어. 담배를 피고 이제 담배 피고, 나는 그런 불편한 분위기를 되게 싫어해. 막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. 그 사람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. 내 방송을 계속 챙겨본다니까. 근데 이렇게 같이 담배 피다가 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내 손목을 딱 잡으면서 앉으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앉았어. 그랬더니 술 한잔 따라 봐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씨발 소주집에서 내가 무슨 술집 종업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여기에 씨발 내가 술집 종업원이야? 내가 무슨 업소 여자야? 아니잖아. 나는 그냥 소주방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술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는 데인데, 내 팔목을 딱 잡더니 씨발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술 한잔 따라 보라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오빠 내가 여기 술을 왜 따냐고, 뭐 여기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건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. 근데 나한테 이제 술 한잔 마시래. 그래가지고 나술못 마신다고, 그럼 물 한잔 주라고. 그랬더니 이제 소주잔에 물 한잔 타주더라.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셨어. 물 마시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탁 어깨를 이렇게 탁 잡더니 남자애한테, 그지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야.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라면서. 내가 남자친구 있는 것도 알거든. 내가 남자친구 있는 것도 알아. 그러더니 내 어깨를 이렇게 탁 잡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지 친구들한테 내 여자친구다, 오늘부터 1일이다, 뭐 인사해라, 유지라는 거야 미친 새끼가.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빡쳐가지고 그랬지. 오빠 그 친구들 있는 데서 내가 그 앞에서 그랬거든. 오빠 내가 남자친구 있는 것도 알고 나는 지금 내 남자친구랑 그렇게 잘 사귀고 있는데, 괜히 오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라도 나면은 나는 이 빵하에 오르기도 싫고, 그리고 이게 지금 남의 술집 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.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무슨 술집 종업원도 아니고, 옛날에 내가 뭐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하던 건 지금 그건 옛날이고, 나는 지금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가 소주방을 차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, 여기 와가지고 내가 무슨 뭐 술집 접대부도 아니고 나한테 술을 달라 그러고, 친구들한테, 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. 이 친구들도 나중에 내 방송을 보게 되면 내가 남자친구 있는 걸알 텐데 나를 얼마나 해프니언으로 보겠냐고 내가 그 앞에서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존나 화를 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넌 친구들 앞에서 무례하게 나한테 무슨 짓이냐고, 너 옛날에 기억 안 나냐고, 옛날에 너 가게에 있을 때 얼마나 팔아줬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. 그이 가게 와가지고, 그 내가 옛날에 일하던 가게 와가지고 나한테 그술 팔아주는 거 나한테 1원 한장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, 내가 술을 팔아달라 그랬냐고, 내가 와가지고 술 마셔달라 그랬어? 내가 술 팔아달라 그랬어? 나한테 1원 한장안 떨어지는 돈이라고. 그럼 나한테, 그리고 뭐 나한테 뭐 가게 놀러와가지고 팁준적 있어? 다른 건도 없잖아. 그러는 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3만 원짜리 술 마시면서 지금 뭐 이렇게 생색내는 것도 난 너무 웃기다. 그랬더니 자기는 술값을 못 낸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술값을 왜못 내는데? 그랬더니 난 기분이 족같아가지고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난 술값을 못 낸대. 그래 내가 그랬지. 족같으니까 그냥 술값 내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. 그랬더니 나한테 뭐 씨...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야. 야이 술값 내지 말고 그냥 꺼져. 그냥 그러고 보냈다니까. 진짜 이게 진짜 일하다 보면은 미친 애들이 너무 많아. 그래가지고 그냥 술값 안 받고 그냥 보냈다니까. 근데 그 새끼도 이 방송을 볼 거야. 왜냐면 내 방송을 계속 챙겨보거든.
두 번 다시 진짜 내 눈에 띄지도 말고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어. 솔직히 관심도 없고, 얘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거기에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. 거기에 내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나를 해프년으로 보겠니? 그래가지고 이 일을 내가 냉랭이한테도 얘기했어. 왜냐면 나중에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. 가게에 놀러 오는 건 너무 좋아. 놀러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술 마시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. 근데 이제 그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성분들이 조금 많은데, 저는 소주집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유흥업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3만원 안 받고 그냥 뭐 그 3만원으로 평생 잘 사시고 두 번 다시 저랑은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. 알았죠? 너무 황당하지? 그래서 돈 안 내고 감? 돈 안 내고 갔다니까. 돈 안 내고 갔어. 내가 그냥 그 3만원 나왔는데 안 받고 그냥 보냈다니까. 자기는 계산 못하겠대. 그래서 내가 계산을 왜 못하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난 족 같으니까 이 계산 못하겠다면서. 그래가지고 그냥 그 3만원 안 받고 그냥 보내버렸지. 아 진짜 진상이. 나는 우리 술집에 이제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상이 있네. 너는 보았니 그녀를, 그래서 눌렀니 구독.